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유병기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가우디 1928 마저 읽어볼게요. 안경 보이셔요? 제가 똘똘해 보이고 싶을 때만 쓰는 똘똘이 안경입니다. 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속죄성전이 지하경당이 완성될 무렵, 가우디는 에우세비 구엘을 위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구엘이 소유하고 있던 레스코르츠 대지 입구에 있던 관리인의 집과 착으로 사용될 두 동의 건물을 짓는 일이었다. 그냥 휜카구엘, 그러니까 구엘의 여름 별장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구엘의 여름 별장동 자체는 가우디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휜카구엘, 우리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이 디아고날 끝단에 있는 페드랄베스 수도원 인근에 있는 동네라서 페드랄베스, 팔라시오 레알 데 페드랄베스, 페드랄베스 지역에 있는 왕궁이라고 한 건물이 에우세비 구엘의 여름 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우세비 구엘, 팔라오 구엘이라고 불리는 에우세비 구엘의 저택, 구도심 꼰데데 아살토 길에 있는 그 팔라오 구엘 말고요. 그 이전에 가우디에게 먼저 맡겨졌던 프로젝트는 휜카 구엘의 출입구가 이렇게 두 동의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두 동의 건물을 계획한 겁니다.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수의실, 그리고 수의가 사는 집이니까 수의동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구간이랑 말이 노는 마장 같은 것이 이렇게 두 건물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휜카 구엘의 본체는 가우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마 주안 마르토렐이라고 가우디의 선생님이었던 사람 뭐 이건 물론 주안 마르토렐이 만들었었던 그 건물도 원래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전통적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옛날 저택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다시 확장해서 또레 구엘이라고 하고 있는 조금 더 확장된 별장을 만들었고, 그걸 또 확장해서 팔라시오 레알 데 페드랄베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왕한테 헌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본체는 가우디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곳에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 세 개, 자세히 말하면 세 개예요. 세 개의 프로젝트가 가우디의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개는 뭐냐면요. 그 왕궁을 봤을 때 왕궁의 왼편에 있는 폰데 에르쿨레스라고 부르는 헤라클레스의 분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헤라클레스의 분수가 가우디의 작업이라고 마세고 데 누날 교수가 언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별장에 들어오는 수위동 그리고 마곡간이 가우디의 프로젝트입니다. 가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뭐 넓지는 않지만 이 수위동 건물은 근대적인 느낌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전의 고전적인 건축물을 보면 볼트가 이렇게 앞으로 볼트의 방향과 공간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런데 이 건물은 볼트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트들을 통과해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볼트들을 이렇게 볼트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아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아치. 이 아치를 뒤쪽으로 쭉 뽑아내면 어떤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그런 원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통 모양으로 천정을 덮은 것을 몰트라고 불러요. 몰트 건축 용어로는요. 건축 용어도 아니죠. 스페인에서는 뭐 천장 몰트라고 다 부르니까요. 여튼 그 몰트가 보통은 이렇게 아치가 뒤쪽으로 연장되면서 그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지금 휜카구엘의 마굿간에서 가우디는 그 볼트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것을 앞에 방향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볼록 올라왔었던 지붕들 아치, 이쪽에서 보면 아치죠.
그 아치들 밑으로 빛이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르꼬르비제가 이야기했었던 마비된 건축, 그러니까 구조체와 공간이 공간의 껍질이 똑같은 모양이라서 마비되어 있었던 그 건축이 아니라 구조체의 방향과 공간의 이용 방향을 일부러 직각 방향으로 틀어놓으면서 아주 밝고 경쾌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도 재미있지만 가우디의 이 프로젝트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분수를 엮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에오세비 구엘의 장인 어른인 안토니오 로페스라는 사람이 꼬미아스의 후작이 되었을 때요, 하신트 베르다게라고 하는 시인이 헌정시를 책으로 출간하여서 만들어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라 아틀란티다라고 하고 그 헌사한 시의 내용은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있잖아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막 해야 됐었던 그 험난한 과업들 중에 하나, 11번째 과업, 특정하자면 구엘과 관계돼서 특정하면 11번째 과업이 뭐냐면 헤라의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따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과나무는 헤리페리데스 자매들과 잠들지 않는 용 라돈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핀카구엘의 출입구 계획안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용 문양입니다. 용. 아, 이 용. 그래, 용 예쁘게 잘 그렸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의 오른쪽, 그러니까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 마구간 위쪽에 있는 탑을 보면 그 탑 꼭대기에 황금 사과에 있는 거 보이셔요? 어떤 신화에서 황금 사과라고 하고 어떤 데서 황금 오렌지라고 하지만 그 위에 오렌지가 있고 그 밑에 구엘을 상징하는 G자 모양의 조각이 예쁘게 되어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두 개의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용입니다. 이 용이 황금 사과를 지키고 있는 셈이죠. 왜 구엘이 여기에서도 그리고 발라우 구엘이라고 하는 다른 건물에서도 계속 이 용을 등장시키느냐면 라틀란디다라는 그 시를 통해서 하신드 베르다게가 높이고자 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헤라의 서쪽 정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큰 돈을 벌어온 에오세비 구엘의 장인어른과 에오세비 구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의 용기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오세비 구엘이라는 가문의 하나의 신화처럼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이 용은 헤라클레스를 떠올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가우디가 설치한 헤라클레스의 분수 역시 이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니까요. 제가 이 핀카고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끝에 최종 화면에 제가 링크를 넣어놓을 테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똘똘해 보이죠?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